반갑습니다. 어제 회의 주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트데이가 끝나고 테슬라 장후 폭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7% 이상 급락하고 있고 애플은 1.68% 하락하여 144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3.5%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100만원 0.45%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하락하고 있고 다른 가상화폐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많은 돈은 일시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끝났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소개된 것은 새로운 제품 런치가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하얀 커버로 상세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도 발표하였고 바이백에 대해서도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애프터장에서 5%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1900불도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기술이 앞으로 50% 원가 절감해서 모델 3, 모델 Y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로 네스트 기가 팩토리로 멕시코가 선정됐고 공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차세대 비행크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할 것은 모델 2, 25,000불짜리 테슬라 모델 2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이거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게 발표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회의 주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트데이가 끝나고 테슬라 장후 폭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7% 이상 급락하고 있고 애플은 1.68% 하락하여 144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3.5%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100만원 0.45%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하락하고 있고 다른 가상화폐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많은 돈은 일시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끝났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소개된 것은 새로운 제품 런치가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하얀 커버로 상세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도 발표하였고 바이백에 대해서도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애프터장에서 5%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1900불도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기술이 앞으로 50% 원가 절감해서 모델 3, 모델 Y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로 네스트 기가 팩토리로 멕시코가 선정됐고 공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차세대 비핵크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할 것은 모델 2, 25,000불짜리 테슬라 모델 2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이거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게 발표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3일 미국 주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폭락하여 191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마소, 알파벳은 급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2.6% 급등하여 232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0.51%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0.35% 상승하여 3,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리플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69% 상승 중입니다. 그러나 잠깐 반등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반짝